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방송을 했다 하면은 10만 20만은 기본. 믿고 보고 뜯고 맛보는 공짜장 설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화나무 김현미 사장님. 안녕하세요. 방송인 미젤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언론들이 잘 받지 않지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방송 하나하나가 이미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는 굉장히 한 번, 두 번, 세 번씩 보는 방송이다. 정평이 네. 나 있습니다. 네, 그레고시에서 네. 안 받아주니까 네. 더 속 시원하게 터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이 찾아주시나 봐요. 네. 최근에 저희 공짜장 썰전을 통해서 새로 유입되는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벌써 30회가 넘어가는 썰전이잖아요. 네. 최근에 저희가 다룬 주제가 김건희의 무속주술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맞아요. 세상에 이 나라가 주술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또 어떻게 네. 뭐 바꿀 수 있는 모멘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네. 아무리 썰이고 소설이라고 썰던지라고 강조를 해드려도 참 사람들의 마음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분홍색만 보면은 등골이 오싹해요. 그러게요. 예. 최근에 이렇게 주술 컬러가 분홍색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분홍이고 핑크인데 네. 특히 여성분들이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보기도 싫다. 집 안에 있는 분홍색은 다 치워버렸다. 자, 보라색으로 넘어오세요. 네. 보라빛창. 좋아하셨나요? 매우 좋아했습니다. 제가 정말. 네. 심지어 저희 방송 말미에 후원 영상이 나가는데 네. 거기 잠깐 분홍색이 좀 나가요. 아, 이런. 그것도 이런. 좀 바꿔라. 아, 색깔이 무슨 죄냐고요. 네, 너무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이런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는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부쩍 제보 메일도 좀 늘었는데요. 오. 대부분 자신 집 근처 또는 회사 근방에 있는 분홍색 관련 제보들을 막 가지고 계십니다. 뭔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뭐 제일 많이 온 제보 내용이 이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장석도 원래는 갈색이었는데 네. 분홍색으로 최근에 교체된 것 같다. 심지어 청와대가 개방되어서 분홍색으로 도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더니만 당근에서 네. 판매를 하는 청와대 기념품이 있대요. 네. 그걸 또 보내오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거 그 색깔이야? 네, 그 색깔. 그 색깔이죠. 네. 하필이면 딱 그 색깔. 네, 분홍색. 핑크는 새로 만들려는 다리 색깔이네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청와대 납품 지갑, 볼펜 뭐 저렇게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대통령 한번 잘못 보니까 온 국민이 좋아하던 색상도 이제는 싫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순이 억측이 아니라 네. 대통령실이 저렇게 색깔을 바꾼 것은 분명히 맥락이 있을 겁니다. 있겠죠. 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네.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선언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여러와 같은 응원과 환호를 받았는데 그렇죠. 이 사장님 예. 지금이 우리 몇 세기에 살고 있죠? 21세기 아닙니까? 네, 2024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좌파니 우파니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이념 논리에 상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잖아요. 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출마 선언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되는데요. 네. 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마치 진짜 일타강사가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긴 정치가 없습니다. 거의. 윤석열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거기는. 그거 보시면은 지금 당면한
지구촌의 그런 큰 아젠다가 무엇이고 우리는 네.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소상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돌보겠다는 마음이 되게 느껴졌었어요. 인연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네. 혹시 미사님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시는 지인분들이 네. 뭐 좌파니 우파니 이런 말들 하나요? 많이 하죠.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예, 많이 네.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진짜 급격하게 네. 우리 남편이 지금 야 너 뭐 돈 좀 있니? 라거나 당장 사는 문제가 너무 급급하니까 예, 네. 큰일 났어요. 저희 남편부터도 들어와서 그래요. 한숨 쉬는 일이 많아졌고 네. 이진숙 신임 방통통신위원장 네. 후보자가 과거에 관객 수 천만 명을 돌파한 흥행작 뭔지 아시죠? 네. 네 기생충 과 연계되어 있는 연예인들과 흥행작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좌파 영화라고 매도를 했어요. 네. 좌파 연예인. 네.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진영 사람이고요. 아니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그렇게 떠들면 되는데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맞은 배기는 거지 진짜. 네. 그리고 또 도망가시는 뭐 거 아니에요? 중간에? 윤석열이가 또 그런 말 했대요. 그 저 소수를 뭐 이렇게 제압하고 다수 목소리만 내놓는다. 아니 그거야말로 지금 자기네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럼요.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국민이 있어야 네. 재벌도 있는 거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고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벌들이나 대통령 일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이념 논리로 좌파, 민주진보 진영은 재벌들을 못 살게 구는 세력이고 가진 자들의 것을 뺏으려고 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기득권들의 논리를 구축을 해왔단 네. 말입니다. 아니 가진 자들의 것을 뺏는 게 세금입니다. 세금이 부의 네. 평등을 추구하고 편중을 막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야말로 세금제도야말로 네. 부자들이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부정해야겠네. 응? 그렇죠. 제가 증거 하나를 공개하겠는데요. 네. 김충식. 아 충식이 형. 바로 오랫동안 지금 영부인 김건희의 새아빠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던 자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충식이 형이 네. 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원래 좌파 세력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서 돈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원수로 보게끔 이렇게 그런 정책을 쓰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고마움이나 그래도 삼성이나 큰 대기업이 오늘의 삼반벌 시대를 만들어준 인정해야죠. 네. 그런 걸 모르고 그때 지금 민노총이나 정조조나 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저 완전 좌파 세력이거든요. 완전한 좌파 세력. 네. 재벌들이 대한민국 삼반불 시대를 만들어줬답니다. 이 저 충식이 형 같은 이런 우파들 보면은 네. 단어 선택을 잘 못해. 그러니까 아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좌파, 완전, 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쓸만한 단어가 없어. 이렇게 좌파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해봤어. 이 좌파, 우파는 말이죠.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라. 그쵸. 새의 좌우의 날개. 그래서 좌익, 우익 하잖아요. 네.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익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날아? 기울어져서 떨어지죠. 비행기 추락하겠죠. 그러니까 좌익, 네. 우익은. 네. 네. 둘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좌파는 완전히 뭐 섬멸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네. 충식이 형. 더군다나 네.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완전 좌파 세력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전 네. 대표가 완전 좌파 세력이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 개념부터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뭐 좌파와 이런 이념 논리보다는 무조건 많이 가지려는 기득권에 그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무슨 이데올로기니 알지도 못하면서 우파 좌파를 나누는 자체가 좀 우습다. 아니 이제 우리 재벌들한테 딱 갖다 놓고 누가 더 경제 정책을 잘할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재명이 100%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싫은 거 아니에요? 네? 무서워서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 윤석열은 맨날 불러다 놓고 술 퍼마시고 또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기업들 계속 수사로 기소로 괴롭히고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나라 경제 상황이 엉망진창이거든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치 재벌이 자기들 편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재벌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자, 오늘 주제는 댓글팀입니다. 댓글팀? 네. 최근에 국민의힘당 대표 후보들 간의 꼴불견들이 갈수록 전입 가경이잖아요. 네. 한동훈과 김건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텔레그램. 이 텔레그램을 과연 누가 흘렸을까?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누가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흘렸을까?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아, 요거는. 네. 그, 실제 그 카카오톡이 아니라. 네네. 디자인으로 만들어낸 네. 거고 아. 많이 윤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춤법 하면은 우리 김관이 네.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보완이 네. 그 구분이 안 되시는 김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유문한 거예요. 유문. 저는 굉장히 잘 쓰셨다지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네. 네. 어쨌든 단둘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과연 누가 유출했을까? 뭐 그거는 뭐 누가 유출했을지는 대부분 다 생각하는 네. 그 어느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이제 네. 아실 텐데 저는 누가 이거를 넘겨줬는지 압니다. 네. 누구냐면은 네. 이걸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김규환 CBS 네. 논설실장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 동기가 있어요. CBS 동기. 거의 동기일 거예요. 네. YTN 출신의 지금 대통령실에 직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CBS로 입사를 했거든. 동기인가 그럴 거야. 아. 네. 예. 1, 2기수 차이이거나 네. 그 사람한테 건넨 거지. 네. 그 사람은 누구한테 건네받았을까? 또 그게 걱정이. 김건희 씨 뭐 보는 거야? 아니, 본인의 개인 폰으로 대화하는 걸 어떻게 입수를 합니까? 아, 그렇죠. 자,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김건희 주변에서 김건희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을 비방하라고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다음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문장들의 해석은 난 댓글팀을 통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없다. 우린 그래도 동지였다. 네. 과거형이죠. 동지였다. 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오해, 즉 댓글팀을 활용해서 한동훈 너를 비방하라고 시켰다는 오해, 그것조차 부끄럽다. 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동훈, 그가 누굽니까? 왜 한동훈이 의심을 했을까? 분명 한동훈도 여러 정보 개통을 통해서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들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로부터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도 접했을 거예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아마 한동훈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용산에 시그널을 줬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부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음해해? 날 만만하게 봤다 이거지? 용서 못해. 네. 이건 전쟁의 전쟁. 뭐 그랬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에 대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명품백 수수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의 꼬봉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심어놨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 이놈이 건방지게 자기 부인 그것도 영부인에게 사과하라 말아 하니까 빡 돌죠. 네. 그래서 격노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게다가 한동훈이 김건희가 보내온 텔레그램 문자를 씹으니까 이런 썰어듬는 XX 어떻게 믿냐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주변에 있는 가신들 친윤들이 한동훈 잘 타일러시고 지금 충정이 있으니까 잘 다독여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XX, 이런 XX인데 어떻게 믿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김건희가 격노가 아니고 역정을 내셔서 격노하고 역정이 뭐가 다를까요? 네.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네. 한동훈에게 또 문자질을 해서 한동훈 속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아무튼 김건희와 한동훈의 텔레그램 문자 공개는 여권이 서로 묻고 뜯고 맛보고 대한민국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김건희 눈 밖에 나면 생사를 함께한 동지도 가신도 친윤도 그가 누구든 그럼. 내가 권력 잡으면 열린 공감 거기 어떻게 되나 봐. 네. 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거기는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네.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사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아, 이러니까 우리나라 개그 프로가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한동훈이 오해했던 아니던 김건희가 댓글팀 네. 사설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뭘까? 과연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을까? 실제 댓글팀이 존재할까? 저희 열린공감TV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김건희 사설 댓글팀을 탐사 취재해 왔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참 꼬리가 잡힐듯 말듯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열린공감TV 법인을 찬탈을 해서 네. 저를 악마화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흘리고 있는 유세연의 집요한 공격과 악마화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세연? 네. 유세연? 가세연이 아니라 유세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돕던 취재원들과 첩보원들도 한동안 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어제 취재공책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유탐사 강진구 일당과 민사소송에서 16대 0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제가 다시 사건 번호가 부여된 민사소송 기록을 살펴보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20대 0이더라고요. 아, 20대 0이었어요? 네. 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법적으로 경영권 찬탈을 누가 했고 누가 열린공감TV 법인을 망가뜨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너희 싸움이니까 내 알 바 아니다. 지겹다 하고 있고요. 유탐사 방송만을 보면서 여전히 저와 열린공감TV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보니까 참 취재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탐사 취재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명만 시청하고 단 한 명만 열린공감TV 구독자로 남아있어도 저와 열린공감TV는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분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 방송을 보고 뭐 유탐사랑 화해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각자 잘하는 거 해라 이런 댓글이나 신소리는 정말 모두 정중히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고 당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함부로 댓글들을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한민국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1% 이상은 됩니다. 예. 뭐 모든 사람 다 안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할 수 없죠. 그거는. 하여튼 말이 좀 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탐사라고도 부르기조차 싫은 유세연으로부터 가장 악마화를 심하게 당했던 작년 2023년 5월경에 예. 저랑 그때까지만도 끈이 연결되어 있었던 한 첩보원으로부터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김건희 지시로 외부에서 움직이는 건 아시죠? 그 엄마 최은순 양평 금남리 온유양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맡은편에 텔이라고 무인텔이 있어요. 거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식이거든요. 무인텔이요? 네. 거기는 보통 하루 숙박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호텔식이라서요. 그런데 거기 4층이 가장 좋은 방들이 있는데 거기 두 방에 젊은 남자애들 네다섯 명이 장기 투숙을 하고 있거든요. 네다섯 명 남자애들이 거기서 뭘 하는 거죠? 댓글팀이에요. 네? 댓글팀이요? 네, 거기서 이놈들이 댓글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 무인텔 바로 앞에 X장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거예요. 그놈들이 아예 그 식당에서 밥 대놓고 먹고 있거든요. 이야, 네. 작년에 저한테 이 첩보원이 전해준 이 제보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온요양원이에요. 근데 저기 근방에 무인텔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바로 옆에 건물 하나 보이시죠? 네, 거기에 이제 무인텔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거는 이 무인텔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실까요? 예. 아이고. 대표자 이름이 최은. 순. 이게 최은 시은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안 보여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최은 순은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나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예. 너무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토지대장을 한번 봐야겠다 싶어갖고, 예. 토지대장을 봤습니다. 예. 토지대장도 최은 CEO시에요. 예.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란 이유가 예. 혹시 최은순 씨의 동생이거나 예. 친척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아주 오랫동안 탐문을 해왔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 다 수소문을 해봤는데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니고 친척 중에 최은자로 돌림이 있긴 한데 저 사람이 동생인지 아닌지 친척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네. 이런 말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가 수사팀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주인을 만나서 좀 떠봐야겠다 예. 싶어가지고 예. 이 모텔을 찾아가서 주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예, 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가 대통령 여기야? 제가 저 모텔에 투숙객으로 위장을 해갖고 네. 주인 모텔 뒤편 그러니까 온 야영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가서 지나가듯이 모른 채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저 요양원 뭐예요? 저기가 김건희 모친이 하는 겁니까? 등등 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저 주인 뵙듯 최은순 엄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최은 시옷은 순이 맞네요.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예. 아,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 근데 순이 아니고, 예.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네. 네, 뒤집으면 됩니다. 예. 아까 저는 투시로 봤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분은 최은순의 뭐, 일가친척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가친척인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볼 수도 없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네. 지금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 제가 한 반세기 살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영부인 얼굴이 그렇게 잘 알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그렇죠. 제가 어린 탓도 있었겠지만 네. 심지어는 그 어머니의 모습, 뭐 조남 전혀 몰랐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근데 거의 처음 보는 저희에게 단번에 엄마만 알아. 알자고 하죠. 알다시피 최은순 씨가 요즘 굉장히 사람들 만나는 거 꺼려하거든요. 쉽게 누구를 알고 자시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분은 알고 있다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의 이름도 좀 비슷하고 네. 너무 의심이 많이 갔던 겁니다. 네. 나중에 직접 주인에게 두 사람이 친인척 관계냐고 물어는 봤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어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정말 이 봉착 예,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취재원이 알려준 그 무인텔 근방에 있는 한 기사 식당에 가서 진짜 해당 무인텔에서 너댓 명의 젊은 남자들이 밥을 대놓고 먹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혹시 무인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가본 일이 없죠. 예, 그 무인텔 가면은 그냥 그날 갔다가 그날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가 또 관광지다 보니까 길어봐봐야 2, 3일 정도 3박 4일 정도는 뭐 숙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그 맞은편에 있는 한 식당에 밥을 대놓고 먹으면서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나 장기 숙박을 젊은 남자 너댓 명이서 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안 되죠. 이해도 안 가고. 네, 요즘에는 네. 숙박도 돈을 벌 수 없어갖고 몇 네. 시간 단위를 쪼개가지고 빨리빨리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네. 회전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밥을 대놓고 먹고 있다라는 그 식당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네. 보시겠습니다. 사무실에 그 실장이라는 사람 있을 거다. 그 사람 데리고 가서 회장하고 직접 만나서 따님 밥 시켜 먹었어요. 아까 아끼리 밥을 밥한 시켜 먹었어요. 와서 먹기 하고 아까 왔지 먹었지 않아요? 뭐예요? 난 모르는 거 아까 들어보니 거 거기 맨날 거기 하고 있는 거 아니고 거기 했다고 막 마술이 어떻게 되고 나갔는데 한참 나갔다가 내가 어저께 해서 물어봤잖아. 내가 오면 물어보면 되겠다. 아우 컴퓨터가 댓글 부대 댓글 부대 댓글 부대 컴퓨터
거기 식당 있을 때 지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초창기 때 유성이가 대통령 와서 거기 애들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했어. 지하에서. 거기서 했어. 그런 순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얘네들이 와서 하다가 원래 여기 모텔이 지하에 있는 시설에 옮기려고 했어. 그래서 이게 원래 모텔 자리가 아니고 그때가 모텔을 바꾼 거예요. 원래 모텔 자리였거든.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때 거기 처음에 할 때 유성이 대통령이 나서 옆에 젊은이 왔다 갔다 해서 지하에 팬티부들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갔다는 느낌이 싹 들더라고. 그때 조금하고 없어졌거든. 사라졌던 애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어. 지금 내가 알면 3명인데 알고는 딱 맞아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3명이 중국시동에서 4명 그러게 하는데 대통령 장모 집안에서 사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 그저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네. 할 거야. 아니 컴퓨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와, 컴퓨터 얘기 나오고 윤석열 얘기 나왔어요. 저 식당 주인 입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 모텔 이전에 그 온영한 바로 앞쪽에 최은순 씨가 주인인 한 건물이 있어요. 그 지하에서 젊은 사람들이 댓글 부대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상인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딱 잡혔네. 네. 딱 잡혔어.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몇 곳을 돌리고 있고 그 관리를 김건희 측, 저희는 오빠 김진우라고 추정을 해요.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댓글팀이 정말 맞다면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 마누라가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 아니 저분들이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를 보시고 직접 들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네. 사실 댓글 부대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도 잘 안 쓰는데. 자, 저희 취재팀은 정말 오랫동안 해당 모텔을 주시를 했는데 여간 이들 댓글팀이 운영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렇지. 그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수시로 뒤를 돌아다보기도 하고. 저희 목격하셨어요? 네,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내부를 들여다볼까 했더니만 변호사가 가면 안 된대요. 큰일 났는데. 그 최영민 씨가 잘하는 수법이라는 얘기. 변호사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갖고 위장으로 잠입을 한번 해서 안을 들여다가 보는 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수리기사로. 배달원 같은. 네,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것도 큰일 난답니다. 또 몰래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도 뭘 뒤지거나 찾아볼 수도 없고 뭘 설치할 수도 없고 허위 신고해갖고 경찰과 함께 대동해 들어갈 수도 없고 정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딱 하나. 뻗치기밖에 없는 거예요. 뻗치기. 그렇지. 입구에 부근에서. 그런데 뻗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걔네가 들락달락 거리는 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안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결정적 증거는 아니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 젊은 댓글 팀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렌트카를 빌려 타고 어디론가 자꾸 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렌트카 업소를 번호를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렌트카 업소를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서 1땡구 허에 2땡땡구네요. 그래서 해당 업소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렌트카 업체야 뭐 차량만 제공해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뭐 알 길이 없다. 별 소득이 없었죠. 한동안 취재에 난항을 겪다가 그 젊은 친구들이 금남리에 있는 그 모텔에서 콜택시도 불러가지고 마석으로 자주 나간다는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거기가 마석하고 가까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온몸에 금붙이를 덕지덕지 치생하고 다니는데요. 금팔찌, 금목걸이, 또 더군다나 좀 몸이 뚱뚱하대요. 몸에 금으로 치장하고 다니니까 젊은 남자들 하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남리 해당 무인텔에서 콜택시를 부르면은 자주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마석으로 나온다는 단골 택시기사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남리에서 자주 가는데 금붙이 많이 하고요. 허습실이 뭐가 안 됩니까? 짐! 아, 집이요? 거기 뭐예요? 여기 화장실한테 뒤에. 화장실한테 뒤에요? 거기 보면 거기가 뭐한 거 다. 금남리에서 풀어가고 거기 타고 여기서 타고 가면 거기 가고
그러니까 1인 중에 한 명이 이 마석 쪽에 집이 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마석하고 요 금남리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왜 금남리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을까요? 집은 마석에 있는. 그러네. 그럼 마석은 자면 되잖아요. 네. 또 재택근무가 안 되나? 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왜 이 친구들이 마석에 자주 가는지 또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렌터 저는 불렀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렌터. 그렇게 차 타고 다니는데? 아, 아직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예, 그 애가, 예, 그 애가 있어. 나 그 애가 안 보여서. 오토바이 타는 애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토바이 타는 애가 요즘 안 보이고, 그 애가 보이더라고. 그 애하고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며칠 전인가? 아, 그때 렌터카 타고 마석, 저기 PC방으로 이동하는구나, 그러면. 예,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오토바이 타는 애는 왜 안 왔어? 왜 걔는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 본가에 있어요, 그러더라고. 마석 걔네 집이 어디 있다네요. 아, 맞아요. 예, 예,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 있다는데 걔는? 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요? 근데 그 얘가 내가 그랬죠. 왜 오토바이 타는 왜 안 오니? 그랬더니 걔는 마석 본가에 있어. 그러던 본가? 네, 그러고 말았거든. 그 금남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석에 가가지고 마석에서도 PC방에 들어간다. 네. 야, 이 친구들이 마석에 있는 PC방에도 자주 간다는 첩보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PC방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게임을 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PC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폰에서 자꾸 한대요. 안 걸리려고? 그러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컴퓨터를 수리를 해줬다는 수리업자를 찾아가지고 수선을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해봤는데 네. 백업을 해간다. 그리고 포맷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녹취를 하지 못했는데 네. 어찌됐든 그 마석에 있다는 PC방을 가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여기거든요. 실제로 마석에 저 PC방이 있었고요. 저희 취재팀이 직접 PC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마석역 부근이네. 네. 예. 보시겠습니다. 젊은 친구들 서너시 가끔 오는데 항상 구석에 앉아요.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보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뭘 열심히 쓰고 젊은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이 정도만 생각했죠 뭐. 이 친구들이 언뜻 보기에도 다 20대로 보여요. 네. 많이 봐야 30대 초반? PC방 가서 정치 뉴스를 왜 봅니까? 무슨 말이야. 요즘 20, 30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나? 아니 그들에도 되게 폰으로 보잖아요. 네. PC방 가는 이유가 그래도 그 회선이 빠르고 또 게임하기가 용이하니까 뭘 또 그렇게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참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PC방에서 그런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추적이 어렵지. 그렇죠. 추적이 어려워. 요즘 댓글팀 또는 네. 댓글을 전문으로 달아주는 여론조작 또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이나 회사가 많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영화 댓글 부대라고 있습니다. 봤어요. 제가 이 영화를 저도 봤어요.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그 장강명 작가의 작품. 네, 아닙니까? 네. 손석구 씨가 주연 영화로 네, 네. 나왔는데요. 저희 김두희 작가가 둘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저희 직원들하고 몇 명 갔는데, 네. 지난 3월 달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저는 쇼킹했어요. 충격적이었고. 저도요. 네. 젊은 친구 3명이서 여러 각종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실제 스스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아이고야. 아주 무서운 여론 댓글 맞아. 작업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영화는 실제 있었던 한 대기업 관련 댓글 팀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해요. 네. 최근에 기업들이 제품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TV 광고? 바이럴 마케팅. 유튜브 광고? 바이럴? 신문 광고? 매체 광고는요. 주목도나 인지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최근에는 큰 효과가 없답니다. 비싸기만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매체 광고를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정도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리뷰인가? 리뷰? 혹시? 그렇죠. 결국은 네. 사용자들이 직접 맛보고 뜯어보고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고. 뭐 평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 경험담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누가 뭐 얼만큼 좋은가 그 생생함을 듣고 싶어서 그거부터 보거든요. 후기. 네. 후기. 리뷰. 곧 댓글입니다. 네. 최근 어떤 한 회사를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예. 한 층에 예. 굉장히 넓은 개방형 사무실에 빼곡히 책상에 놓여져 있었고 어머.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린 자가 대충 200명 정도가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개미 지나간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로지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만. 키보드 따다다다닥 이런 소리만 들리는 네. 거예요. 뭐 하는 건지 살펴봤는데 모두 다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제품에 대한 경험담, 사용담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냥 아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해당 커뮤니티나 SNS에 이른바 네임드들로 활동하고 있는 인지도 있는 아이디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아예 블로거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들은 아니, 인플루언서 하고 네. 그 유명 커뮤니티 가가지고 좋은 글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네. 그 이른바 넷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그 말하자면은 셀럽이 된 거지. 다이아몬드. 네, 그렇지. 그 이런 사람들 글 내용도 너무 좋고 많은 또 지식을 안겨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다 보니까 네임드 아이디를 이제 소유한 사람이고 맞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는 평판에 따라서 소비가 선호도가 왔다 갔다 달라지는 거지. 예. 이들은 이를 아이디 육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디를 육성해서 같은 커뮤니티 사람들이 해당 사람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쓰는 글에 대해서도 호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와 클릭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경험담이나 사용담을 요즘 애들 말하듯이 글을 적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련된 홍보나 디자인이 아니고요. 그냥 어설픈 뭔가 대충 찍은 듯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써보니까 이래서 좋아. 어쨌다. 로 적는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내에 수많은 댓글이 줄줄줄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품이 홍보되는 겁니다. 네네. 회사 대표는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일거리가 들어온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 대기업들. 네. 돈 많은데. 제가 방문한 곳은 정치적인 댓글팀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정치적인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하, 그거 뻔하거죠.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웬만한 지명도 있는 정치인들도 다 하는 걸로 알아요. 저희는 정치 쪽은 안 하니까. 뭐 그런데 저희 회사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 가끔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선거 때만 되면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요. 검사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쪽이 가장 심했다나 뭐라나. 여튼 다 해요. 다. 네.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 웬만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저는 이 이른바 유튜브 채널 네. 운영자들도 이런 댓글 부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분이 말하는 웬만한 정치인들은 주로 여권이었습니다. 아, 저 보수 정당. 네. 자, 오늘은 공채당 설전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취재를 해온 댓글팀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봤어요. 네. 썰입니다. 아직까지 확증을 못 잡았기 때문에. 썰이라고 말하는 거는 확실한 꼬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그 저기 그 남양주 곳에 네. 그 이런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네. 곳에 그 주변을 탐문하시는 거 보면 이거 거의 경찰 수사기관 수준의 그런 네. 탐문이었어요. 탐정. 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젊은 그래요? 친구들이 그들입니다. 요즘 네. 많이 저 찻집이 있으신 애들 네.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이 뚱뚱한 사람. 반대편에 얼굴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뭔가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는 것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댓글부터 네. 영화 봐도 네. 진짜 재수롭게 치는 게 정말 젊은 달랑 3명이 그렇게 파악을 맞아요. 해낸다는 네. 거예요. 3명, 4명입니다. 네. 한 팀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댓글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계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급하게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전화를 듣고 너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참 이 댓글팀을 추적할 취재할 당시에 네. 한 명이 죽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다시 제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그러니까 사망한 애가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사망한 애가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은 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그러고 한 명 뚱뚱한 애 한 명인데? 그러면 일명 사망 저기 한 명은 경찰서로 잡혀 들어갔다 그랬다. 아, 그랬거든요. 잡혀 들어갔다. 댓글로 유명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요. 한 명 죽었고 한 명 저기 뭐가 안 돼서 지금 보니까 뭐 저기 뭐 댓글 운영한다고 뭐 어디 누가 또 옆에서 얘기했나 본데. 마지막에 제보자가
저기 댓글 운영한다고 어디서 누가 또 얘기했나 본데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쪽에서 어 이 새끼 봐라? 저희가 실은 1년 동안 취재를 하면서 저희 취재원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 중에 한 명을 꼬시는 길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럼요. 꼬셔서 그 친구로 하여금 뭔가 양심 선언을 하게 하거나 증거를 또 수집하거나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걸렸구나.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어쨌든 오늘 썰전이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보도를 하자니 증거도 없고 결국은 썰전을 통해서 네,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자 저희 취재팀은 더 이상 이 취재를 미룰 수가 없어서 마음 먹고 저 모텔 내부로 진입해 봤습니다. 어? 진짜요?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목소리)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